어저께 생일날 대박을 친 병대 대회장이 은순이가 네, 어제 감옥 가는데 보니까 손을 살살 흔들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내가 면회 간다 그랬어요. 야 은순아 내가 면회 가마 그랬어요. 지은순 지은은 지은 대로 간다고 앞으로 반성하고 이인가답게 살아라. 지은순 이인가답게 살아라. 저는 그 방청을 했잖아요. 네. 제 바로 앞에가 피고인서 들어오면서 시끄 한번 바라보더라고. 네.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판사가 법정 구속하겠다. 네. 그때 내가 왜 구속되냐고 하면서 그냥 들어놨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 있지 개구리 잡아갖고 땅에 탁 패대기 치면 발발발 떨듯이 떠는 거예요. 네,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여자가 내가 20년 동안 내가 힘든 것이다고 해도 저 여자가 검다고 하니까 판검사들은 그 말을 믿고 나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내일아! 네, 지은순 뒤는 지은 대로 간다고 당신 주입과 이게 제대로 받는 것이다. 앞으로 반성하고 이인간답게 살아라. 주현선 이인간답게 살아라. 어저께 생일날 대박을 친 병대 대회장이 은순이가 네, 어제 감옥 가는데 보니까 손을 살살 흔들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내가 면회 간다 그랬어요. 네. 야 은순아 내가 면회 가마 그랬어요. 네. 아, 거기 대고 예. 그 영상도 아침에 올렸는데 봤어요. 내가 네, 봤어요. 편집해서 예. 올렸어. 그러니까 내 음성 안 나오더만. 근데 거기 저 호송차에 타고 갈 때 예. 내 은순아 내가 면회 가면 은순이라고 그랬어요. 은순이라고 그랬어요. 어 은순이. 은순이라고 안 했어요. 지은순 내가 면회 갈마 그랬지. 그게 예. 은순이를 감옥으로 보내고 예. 예. 최고의 생애 최고의 날을 맞았는데 예, 소감 한 말씀. 어저께 제가 원래는 음력 7월 21일생이거든요. 예. 근데 양력으로 7월 20일 하네요. 그러니까 축하해주는 분도 많고, 그랬는데, 어쨌든, 회의를 하고, 그때 이제, 참, 너무 저는 그 방청을 했잖아요. 예. 방청, 제 바로 앞에가 피고인서. 예. 그런데, 들어오면서 시끄 한번 바라보더라고. 예. 그런가 보다 했더니, 이제 나중에, 이제 판사가, 방어권도 보장했고 법정 구속하겠다 하니까 다시 반문을 하고 하더니 너 구속되니까 지금 마지막 할 말 하라. 그때 내가 왜 구속되냐고 하면서 그냥 들어놓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 있지 개구리 잡아갖고 땅에 탁 패대기 치면 발발발 떨듯이 떠는 거예요. 네, 그런 걸 보면서 난 그랬지. 야 저 여자가 내가 20년 동안 내가 힘든 것이다고 해도 저 여자가 검다고 하니까 판검사들은 그 말을 믿고 나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정말로 나이도 처먹고 이제 지가 대통령 장모면은 내 생각에는 재판장님 죄송합니다. 어? 제가 저기 잘못을 인정하지 하면서 잘못 안 했지만 잘못 인정하면서 앞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교화해서 나오겠습니다. 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. 잘할 걸 바라시고요. 저 음순이가 예. 앞에서 깨우락 좀 하냐 딱 들어오면서 예. 일어나서 한번 확 밟아주고 싶다. 딱 이렇게 떨어. 밟아주고 싶은 생각 없어. 아, 그런 생각 없어. 그런 생각 없고. 야 비참하다. 그러니까 저를 이제 저한테 저 두 명을 씌웠던 법무사 있죠. 법무사도 마중에 내 앞에서 암 걸려갖고 막 고통스러우면서 죽었거든.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마음을 가지시면은 길은 있다. 김건희가 곧 빵 간다는 소식이 있어. 김건희는 근데 구속하면 예. 어떤 표정을 보일 것 같아요? 엄마랑 똑같이 주저앉을 것 같아? 가는데 신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행동을 하겠죠. 아니 또 펄펄 뛰겠지. 아 그랬죠 뭐. 그래 그래요. 하여튼 음성에 보내고 요건 한마디 해야 돼요. 뭐 일부 언론이나 여당에서는 뭐 지금 최은순이가 뭐 억울하게 갔다 이런 패널들 나와서 하던데 누가? 최은순이 죄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. 이제 판결문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 사악한 이런 정말로 사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판결해도 구속 안 시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.